터키 고름시에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산악지대. 이곳에는 현지인들에게 카펠리카야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한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말 그대로 문이 있는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드넓은 평원 한가운데 이토록 거대한 바위문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바위문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현재까지도 방치된 채 버려져 있는 이 유적지에는 몇 가지 미스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거대한 석조문 중앙 상단부에 존재하는 작은 방에 대한 것인데요. 이 방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무덤을 찾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 대한 조사는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고대 히타이트 유적지와 같은 자국의 다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도 바빴던 터키 정부는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지방의 산속에 위치한 이 문화유산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유적지의 벽면은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남긴 낙서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12년 8월에는 한 무리의 아마추어 탐험가들이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카펠리카야 무덤 상단에 위치한 비밀의 방을 탐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이 이 방에서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로세로 1m 크기의 이 방은 그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거미줄과 먼지들로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방문객을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그 통로의 끝에는 오래된 사람의 뼈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뼈의 주변에는 수많은 부장품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어 탐험가들은 이 뼈의 주인이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카펠리카의 무덤이 이름 그대로 무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이 탐험가들은 이 유구를 터키 문화재 보호 사무국에 제공했습니다. 사무국의 연구원들은 연대 분석을 통해 이 뼈의 주인이 기원전 2세기경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당시 카펠리카의 무덤이 있는 터키의 북부 지역에는 폰토스라고 불리던 헬레니즘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페르시아와 맞서 한때 강대하게 번성했던 국가이기도 했는데요. 이 왕국은 우리에게 폭군으로 유명한 로마의 왕 네로에게 점령당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터키 정부의 연구원들은 지금은 거의 소실된 폰토스 왕국의 몇몇 자료를 근거로 카펠리카야의 무덤이 폰토스 왕국의 유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들은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흔적으로 미루어 카펠리카야의 무덤이 폰토스의 왕 미트리다테스 6세의 무덤일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미트리다테스 6세는 폰토스 왕국의 영웅적인 왕으로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와 대적하기도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두 차례에 걸친 로마의 원정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각종 개혁과 무역으로 폰토스를 부흥시켰지만 로마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불운한 인물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카펠리카야의 문 유적의 규모와 이 유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력을 생각해봤을 때 죽어서도 오랫동안 대왕이라는 칭으로 불리던 미트리다테스 6세의 무덤이 아니고서는 다른 왕을 떠올리기 힘들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카펠리카야의 문과 관련된 또 다른 미스터리는 이 무덤의 꼭대기에 새겨진 한 가지 문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무덤의 가장 높은 곳에는 이케지우스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문구는 그 조합 방식 때문에 오랫동안 그리스인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기원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소아시아 원정 때 그 이름이 새겨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서 무덤의 문 위에 새겨진 문구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발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케지우스는 이름의 철자가 아니라 고대 헬라어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게 밝혀진 것인데요. 연구자들은 무덤의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글자를 무덤에 새겼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감을 얻은 몇몇 고고학자들은 카펠리카야의 문이 실제로 산의 내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감추기 위한 거대한 성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터키의 한 연구 집단은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카필리카야의 문이 있는 아르가티르 산에 광범위한 지진파 탐지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카필리카야의 문에서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거리에 거대한 공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지역 주변은 단단한 변성암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장소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필리카야의 문을 통하는 방법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카필리카야의 문이 마치 와인의 뚜껑처럼 산의 입구에 정확히 틀어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께가 5m에 이르는 이 정교한 마개는 인간이 그것을 뽑아내기 위한 거대한 기계를 제작하지 않는 이상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카필리카야의 문에 대한 조사는 자연스럽게 이 문의 주인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로 4m, 세로 5m 길이에 무게만 157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재를 문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괴력을 지닌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이런 의문의 해답을 코롬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한 신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필리카야의 문이 있는 아르가티르산은 터키의 최고봉인 아르라트산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건 거인들이 아르라트산을 모방해서 그 산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능력에 버금가는 괴력을 지니고 있었던 거인들은 신이 만든 걸작인 아르라트산을 모방해서 자신들의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거인들은 산의 정상에 자신들의 성을 짓고 지상의 인간들에게 다양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이때 인간에게서 빼앗은 보석과 장신구는 성 내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물창고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거인들은 죄 없는 인간을 괴롭히고 신을 능멸한 죄로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힘을 잃고 몸집도 작아진 거인들은 그야말로 키가 작은 소인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소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대한 문에 갇혀 오늘날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 문이 고대 기술이 적용된 기계식 문일 가능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문 뒤쪽에서 발견된 주먹 하나 크기의 인공적인 구멍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그곳에 도르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은 도르래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성인 남성 5명의 힘만으로도 이 거대한 돌문을 열고 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장치의 실체는 5m 두께의 석재에 가로막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필리카야의 문에 대한 미스터리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카필리카야의 문 내부에 보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909년 조던 교수는 그랜드 캐년 암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척이나 힘든 탐사였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사막지대라서 무척이나 더웠으며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탐사팀은 늘상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도 소변 역시 아깝게 느껴질 정도의 더위였지만 탐사팀은 계속해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인류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절벽은 사람이 올라가기 매우 힘든 지형이었습니다. 또한 기암괴석을 넘어 몸을 이끄는 것은 그야말로 도전이었습니다. 조던 교수와 그의 조수 킨케이드가 이끄는 탐사팀은 스미소니언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박물학의 기초를 닦은 재단의 공식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진실로 드러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그저 뜬 소문에 불과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조던 교수는 탐험가 킨케이드의 말에 일말의 진실이 숨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09년 그랜드 캐년의 지하 도시 탐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북서부 고원지대가 콜로라도 강에 침식되어 생긴 협곡입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랜드 캐년의 곳곳에 있는 퇴적암에는 고대 동식물들의 화석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고생물학자들은 거의 이곳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09년 이곳에서 놀랄만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탐험가였던 킨케이드는 이곳에서 래프팅을 하던 도중 이상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간 킨케이드가 발견한 곳은 바로 지하 도시의 유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고학적 발견에 놀란 킨케이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의 유적이 자신에 의해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겨 스미소니언 재단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스미소니언 재단은 이 발견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킨케이드는 여러 번 일을 같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믿을만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고대 문명이 존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특히나 영국인들이 미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미국에 문명이 없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상한 사실에 관심을 보인 학계의 전문가는 드물었습니다. 다만 고고학자인 조던 교수는 평소 킨케이드의 품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뜬 소문을 전하는 탐험가와는 다른 곱고 올바른 남자였습니다. 이리하여 조던 교수와 그의 조수들이 그랜드 캐년의 지하도시 유적 참여를 위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탐험은 무척이나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1909년의 그랜드 캐년 지역은 아늑한 환경을 자랑하는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미국인들이 정복하지 못한 미 개척지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다양한 물자를 수송하는 방법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미소니언 재단은 이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 없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드디어 당도한 터널의 입구를 보자 조던 교수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계단의 형태를 지닌 지하도시의 입구임에 분명했습니다. 동굴은 사람이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입구는 얇은 협곡벽 450m 아래에 있었는데요. 강가에서 볼 때 그곳은 볼록한 바위 위에 있는 동굴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조던 교수와 킨케이드는 마른 짐을 삼키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하도시의 건설자들은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 분명했습니다. 지하도시는 중앙에 허브로 이어져 있었는데 둥그런 바퀴에서 쇠기 모양의 살이 방사되는 형태로 방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세기 최고의 발견임에 분명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비슷한 문자가 새겨진 플레이트가 곳곳에 있었으며 성차 안에는 미라 역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3m에 이르는 길을 갖고 있었고 아마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만든 존재는 거인이었던 것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도시에는 거대한 불상 하나가 놓여있던 것입니다. 홀의 한 가운데에는 가부좌를 들고 앉은 채 한 손에는 연꽃, 다른 손에는 백합을 든 조각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것은 불상처럼 보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발견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지리학적으로도 인류학적으로도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초월적인 고대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조던 교수가 발견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들어선 방은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미이라들이 발견된 큰 방의 끝에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곳은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은 고대인들이 설치한 독가스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조던 교수는 곧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스미소니언 재단에 보고하는 한편 지역의 언론사에도 이 어마어마한 발견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909년 애리조나 가제트라는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해당 신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비교적 자세하게 2회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신문에는 그가 발견한 조각상과 지하도시를 묘사한 삽화까지 기록되어 비교적 자세하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신문 기사 이외에 어디에서도 그랜드 캐년 지하도시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2020년대에 들어 미스터리 매니아들이 이 기사를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조던 교수와 킨케이드가 당시 스미소니언 재단의 연구 기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이 지하도시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유적은 왜 지난 100여 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던 것일까요? 혹자는 미국 정부에서 이 유적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유적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 그들 입장에서 반가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하도시에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미국 정부에서 독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하도시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문화들이 한데에 어우러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집트의 쇠기 문자와 불교 문화가 더해진 이 유적이 만약 공개되었더라면 인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풀렸을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고대에 대륙을 오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류의 조상이 존재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소 2000년 전에 이것이 가능했던 선진적인 문명에 인류가 존재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의 일원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기사의 발견 자체가 근래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이 유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아마추어 탐험가들의 시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이 지하도시의 비밀이 우리 앞에 드러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캐년의 지하도시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륙을 가로지르는 문화를 이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지 않는데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침팬지에서 분화되어 나온 시기는 약 6에서 800만 년 전으로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 시기 역시 50만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는 수천 년에 불과합니다. 그 때문에 인류의 비밀은 수십만 년간의 장막에 쌓여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알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거석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문명들이 갑자기 동시기에 이런 거석 구조물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거석 구조물들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정교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석 구조물들은 지적인 존재의 고대 문명이 지구상에 살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인류에게 공유해 주었으며 그들의 방식을 가르쳐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인도했다는 가설에 대해 신빙성을 더하는 많은 증거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근래까지 이런 증거물들은 전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양산의 채석장에서 발견된 이 거석 구조물은 불과 15세기경에 황제의 비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잘려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석의 크기가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것입니다. 길이는 30m가 넘고 두께는 13m에 달하며 무게는 무려 16,000톤이 넘어갔는데요. 15세기에 이 거대한 돌을 자르고 옮겼다는 것은 쉽사리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돌을 옮기기 위해 무려 3,100km를 이동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이 돌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돌들이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대 인간들이 이 작업을 모두 다 수행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거석 구조물은 고대 도시가 번성했던 사우디 아바리바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바리바 서북부에 위치한 타이마 지역은 오래전 고대 도시가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덩그러니 이정표 같은 거대한 돌 하나만이 놓여 있는데요. 전체 길이 8m에 달하는 알 나스라 거석은 마치 레이저로 잘린 것 같은 직선의 균열이 보란 듯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거석은 1883년에 발견되었으며 당시에도 기이한 것으로 여겨져 오랜 시간 동안 돌의 균열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각변동으로 이와 같이 반듯한 균열은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국의 지질학자 체리 루이스 박사는 이 특이한 절단면이 동결융에 의한 풍화작용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동결융의 풍화작용은 바위의 갈라진 틈에 물이 들어갔을 때 일어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물이 얼게 되고 팽창하게 되어 균열이 커지고 길어지게 되죠. 이후 얼음이 녹으면서 물은 그 틈새로 점점 더 깊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에 이에 반복되며 마침내 바위가 갈라졌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으로도 바위의 매끈한 절단면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리 루이스 박사는 알 나스라 거석이 인위적으로 잘라진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은 동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문명에 존재하는 다양한 거석 구조물들을 생각해 볼 때
인위적인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석의 절단면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거석의 전면부 역시 무척이나 매끄럽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에는 돌 표면을 세공할 수 있는 샌드 블라스팅 기법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림이나 문자를 새기기 위해서 흙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알 나스라의 거석 유적은 놀랍게도 표면이 현재까지 눈에 띄게 매끈하며 그 표면 위에는 희미하게나마 그림의 일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알 나스라 거석의 표면에 그려져 있던 그림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랜 시간의 풍화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에 화려했던 흔적이 다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은 다양한 색을 사용하였으며 남아있는 흰색 말의 흔적으로 볼 때 굉장히 사실적인 필치로 그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그려진 다른 동물들 역시 희미하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2000년 전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성경에도 이 지방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에서는 기원전 4000년경에 사용된 부싯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즉, 타이마의 고대 문명은 성경에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석 위에 그려진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석이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 절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석 유적은 단순하지만 그만큼 직관적으로 단순한 기술적 위험을 뽐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거석 유적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놀라울 만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돌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 돌이 큰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거석 유적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터키 동부의 도시 도바야주트 지구의 아라라트산은 오랜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여겨져 왔는데요. 최근 암석과 토양의 샘플이 조사되어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 기원전 5500년 전에서 3000년 사이에 인간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이 유적지는 1959년 지도 전문가 이란 두루프나르 선장이 발견한 것으로 당시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유적은 거대한 균열이 생겨 매년 산사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토사 붕괴로 건축물이 파괴된 유적의 과학적 조사를 위해 연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지역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다양한 토양과 암석 파편의 샘플을 수집했으며 사체로부터 채취된 샘플은 검사를 위해 특별히 보존되어 연구소로 보내졌는데요. 놀랍게도 그 결과 이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 중 일부에서 해양물질과 해산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 지역에서 발견될 수 없는 해양생물들이 이 지대에 대량으로 섞여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흔적들의 추정 연대가 약 5000년 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구단은 아직은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다양한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는 정말로 실존했으며 그것은 고대 외계인들이 인간들에게 내려준 기술 같은 것이었을까요? 설마 알나스라 유적에 그려진 그림은 노아의 방주를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거석 구조물들의 얽힌 이야기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는 진실이었을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 나갑니다. 적응력이 어찌나 빠른지 불과 10여 년 전에는 유튜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마저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랜 옛날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불과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물건들은 사치품이었습니다. 책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책은 구텐베르크 활자혁명 이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필사를 해서 전해지는 매우 귀중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구텐베르크 문자 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속 활자를 이용해 대량의 책을 만들 수 있게 되며 보다 많은 유럽인들은 비교적 값싸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양의 이성중심주의는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전환의 무려 수천 년 전 그리스에 이미 활판을 이용한 인쇄술이 존재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리스에서 발견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유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르는 크레타 섬의 한 유적 앞에 서 있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유적지를 발굴해내며 수십 년 동안 그리스 유적을 발굴하는 것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에 필적할 만한 유적은 새롭게 발견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고고학자인 페르니에르는 이 점을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행의 불길이 꺼지기 전에 그는 수십 년간 찾아 헤맸던 크레타 섬의 유적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미노스 문명은 그리스 문명 중에서도 굉장히 초기에 건설된 것이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3000년경부터 기원전 1000년 전까지 이곳 크레타 섬에는 미노스 문명이 존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당대의 학자들은 그리스 문명 이전에 그렇게 오래된 문명이 지중해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니에르는 크레타 섬의 미궁이 실존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크레타 섬은 보잘것없는 총구석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시대에도 이곳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지방도시로 여겨지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페르니에르는 반대로 그 점 때문에 만약 이곳에 진정으로 미노스 문명이 존재했다면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발굴 조사로 인해 페르니에르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고고학은 지금처럼 레이더나 음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재래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적이 존재하는 곳을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유적이 없으면 다른 곳에 다시 삽질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결국 페르니에르는 지중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 미노스 문명의 유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노스의 유적은 그야말로 지하 궁전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페르니에르는 이 유적지를 발견한 뒤 차근차근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유물들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당대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선진적인 것이었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파이스토스 원반이라고 불리는 유물이었습니다. 이 유물은 원반 바깥에서 안쪽으로 나선을 그리며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페르니에르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 유물에 새겨진 상형 문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금속 활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역사상 최초의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11세기의 프로페닝 수도원의 고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파이스토스 원반에 인쇄 기술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인쇄술의 역사가 최소한 3000년은 앞당겨지는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의 선진적인 문명이 인쇄술로부터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발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더욱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스의 다른 유적지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크레타 문명이나 이후 다른 그리스 문명권에서 이와 같은 인쇄기술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유물이 미노스 궁전에만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에는 이외에도 이상한 유물들이 종종 발굴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초의 증기기관이 그리스에서 발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기술을 그리스인들은 단지 장난감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기술을 상용화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도장을 이용한 인쇄 방식은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인쇄술은 파이스토스 원반이 오늘날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서구 사회에서 약 3000년간의 단절 끝에 11세기에 이르러서나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파이스토스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를 현재까지도 해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반에서 발견된 문자의 샘플은 45개밖에 되지 않고 인쇄된 글자수 역시 총 241자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해석에 필요한 샘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자가 해독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원반에 새겨진 문서는 어떤 내용인 것일까요?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쇄에서 이 원반이 역사적으로 잘못된 시기에 발명된 기술이라고 설명합니다. 발명 자체의 획기성에 비해 당대의 사회가 이 발명의 진가를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 기술의 진가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약 3000년이나 넘게 서구 사회에서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로드 다이아몬드의 지적은 여전히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당대의 미노스 문명의 자료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유물로 전해지는 미노스 문명의 특성상 당대의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단언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이 기술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단 한 곳에 우연하게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당대의 이 인쇄술은 널리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미노스인들은 이 인쇄술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지중해 최초의 문명을 건설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미노스 문명은 파국을 맞고 말았으며 그 이후 이 오버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지중해 문명에서 잊혀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술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마도 이 원반 위에 적혀있으리라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석해낼 수 없는 그 문서에는 인류의 영원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파이스토스 원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공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오버 테크놀로지가 역사적으로 정설로 굳게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이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니, 그들이 사람이기는 했던 걸까요? 문서 위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네요. 세계 곳곳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합니다. 유럽에 불교 국가가 있다는 사실 역시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될 텐데요.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인 칼미크 공화국은 유럽의 유일한 불교 국가로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17세기에 이곳에 정착하여 한때는 150개가 넘는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킹의 유적에서 불상이 발견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95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약 16km 떨어진 멜라렌 호수 동쪽 에르키 섬에서 약 5세기경 바이킹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자체는 딱히 놀라운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의 유물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10cm밖에 되지 않는 정교한 금속 불상이었습니다. 청동제로 만들어진 이 불상은 약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크기에 비해 매우 정교한 조각상이었습니다. 당시 최첨단의 금속 재련술을 통해 만들어진 이 동상은 무려 스웨덴의 거의 반대편 끝에 있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유물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시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킹의 해상 능력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웃돌았다는 것인데요. 이는 15세기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대륙 간의 교류가 고대에도 가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일부 지역에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전파되었을 가능성 역시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교 유적들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요성과 기이함에 비해서 이 미스터리들은 잘 다뤄지지 않는 편인데요. 오늘은 다양한 불교 유물 중에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다양한 미스터리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되는 실크로드는 상당히 먼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크로드는 동서양 문명의 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문화가 교류되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투르판 지역에는 위구르족이 속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외세의 침략으로 불교는 점차 이 지역에서 위협받기 시작했고 이슬람교와 기독교, 가톨릭 등 다양한 종교가 이곳에서 위세를 넓혀갔습니다. 불교 사원들은 이 외부인들에 의해 훼손되고 약탈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석굴 벽화는 상당히 의미 있는 유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석굴에 묘사된 불화 가운데에는 다른 불교 유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문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꽃이라고 볼 수도 없고 혹은 부처와 그 제자들의 위엄을 상징하는 문양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접시와 무척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유적이 도굴된 후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독일인들은 석굴에 새겨진 이 기묘한 불화를 마음에 들어하여 벽을 통째로 뜯어내 독일로 운반했는데요. 문제는 2차 대전 때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한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이 유물은 그대로 폭격당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제 이 유물의 진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사진 몇 장과 거기에 그려진 기이한 부유체의 정체를 추정만 해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근래에 들어서 이와 같은 이상한 불화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투르판 화염산 인근에 위치한 베제클리크 천불동은 5세기에서 9세기에 걸친 불교 벽화가 있는 석굴 유적입니다. 무려 77개의 바위를 깎아 만든 이 석굴은 대부분 사각형의 공간에 둥근 아치원 천장을 갖고 있으며 종종 불화의 석벽이 네 부분으로 나뉜 것 역시 존재합니다. 이 동굴의 놀라운 점은 전체 천장에 수천 점의 불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이 벽화입니다. 부처의 제자들이 부처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그린 이 벽화의 중간중간에 UFO를 닮은 형상들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는 사라진 투르판 동굴화를 연상시키는 것은 단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부처가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과정에 UFO를 닮은 문양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에서 열반은 생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난 극락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열반도는 가장 성스러운 불화의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반도에서 비행접시를 닮은 문양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불교계의 저명한 인사들은 UFO의 실존 여부에 대해 상당히 긍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인 출신의 세계적인 불교 승려인 아잔 브람은 불교와 UFO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는 UFO의 존재에 대해서 불교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외계인의 존재 역시 부처님의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난 무한우주 법계를 사유한 바 있고 그 세계 바깥에 인간과 비슷하거나 전혀 닮지 않은 무한한 생명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부처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잔브라는 이와 같은 설명에 이어 외계인들이 무명 속에 빠진 지구인들에게 함부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인간이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이들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스님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무척이나 신기한 일일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찰에서 UFO가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만큼 불교는 외계의 존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다가 행한 8가지 기적 가운데 산카시아 3도 보계는 우리에게 불교와 UFO에 대한 여러가지 암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에 따르면 부처는 신들의 수장인 인드라의 하늘 세계를 방문하여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요. 그곳 도리천에서 재생된 어머니 마야 부인을 만난 후 신들이 마련해준 특별한 사다리를 타고 지상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다리 기적은 성경에서 묘사된 야곱의 사다리와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과연 다양한 불화들에 그려진 문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발견된 문양들이 다른 UFO 유물들과 크게 다른 점은 이 문양들에 분명한 추진력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 접시들이 발사되어 하늘을 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UFO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승려들 역시 UFO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불교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콜럼버스가 미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잉카 제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으로 남미 대륙의 태평양 연안 지역 대부분을 다스리며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영토는 무척이나 광대해서 오늘날 페루를 비롯한 6개국에 걸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했던 잉카 제국은 전염병과 내전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고 스페인의 침략으로 인해 결국 제국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잉카 제국은 많은 비밀을 가진 고대 국가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들은 황금과 보물이 넘쳐났던 신비한 고대 문명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없어 정확한 역사를 파악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유적 발굴지에서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소 500년이 넘는 에콰도르의 한 공동묘지 유적에서 알파벳이 새겨진 물건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적은 유럽의 침략 이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견된 잉카 문명 유적지의 미스터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중부에 위치한 몰랄로 지역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주목받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몰랄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농촌 지역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대 유물이 발견될 만한 곳으로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농수 공급을 위해 물탱크를 세우는 건설 현장에서 대량의 유골이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사터에서 발견된 유골 12구와 도자기 조각들은 불과 1m 아래에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워낙 낮게 붙여있던 유골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된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 유적지는 홍수나 비에 의해 쓸려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유골과 사금파리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된 탓에 농업용 물탱크 공사는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몰랄로 당국은 중앙정부에 유적 발굴을 위한 요청을 하였으나 에콰도르 정부는 예산 부족을 근거로 발굴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요.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기만 하자 몰랄로 당국은 민간학계의 조사를 의뢰하여 유적 발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잉카 문명에는 문자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장구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통치 범위, 그리고 세밀한 금속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에 문자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잉카 제국은 언밸런스한 제국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점은 다른 고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독특한 점입니다. 고대 국가들은 무엇보다 봉건적인 운영이 필요로 했습니다.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미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정확한 양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도량형의 통일과 문자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잉카 제국에서는 문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잉카 문명은 키프라고 불리는 실에 매듭을 지어 기록을 남기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록 방식을 결승 문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잉카에서만 사용했던 것은 아니며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기록 방식입니다. 즉 잉카는 자체적인 문자 체계는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잉카 문명에는 문자가 없었던 것일까요? 문자 체계도 없는 문명이 오늘날에도 6개국에 걸치는 장대한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최근 발견된 유적은 이 사실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몰랄로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지는 공동묘지로 추정되었습니다. 공동묘지터는 가로세로 길이가 13m와 7m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였으며 건물을 짓기 위해 점토로 기초공사를 해둔 상태였는데요. 이는 잉카 제국에서 흔히 사용하던 건설기법 중 하나였습니다. 무덤터에서 발견된 유골은 총 12구였는데요. 불과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훼손 상태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이외에 발견된 유물들 역시 큰 가치를 지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몰랄로 공동묘지터는 솔직히 말해 별 볼 일 없는 유적지에 가까웠습니다. 주민들은 차라리 몰래 농수시설을 그 위에다가 짓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함께 발견된 도자기 조각에서 의아한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조각 위에 알파벳 W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자가 없는 잉카 제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발견된 문자의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유적지는 최소한 500년 이상 된 유적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전에 공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침략 이전부터 잉카 제국은 알파벳과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개연성 없는 유물의 출토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들은 이 유적이 건설된 시점이 딱 500년 전이며 유럽의 침공 이후에 만들어진 유적이라는 그럴싸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잉카 제국이 몰락하고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는 과도기 시절 유적이 건설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하지만 이 설명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발굴된 유골들의 상태를 미루어 볼 때 이 유적은 최소 10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유골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잉카 제국에는 스페인의 침공 이전 500년에 앞서 알파벳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지질학자들 역시 동조하였습니다. 물랄로의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공사토의 점토질은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지금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토양분의 일부가 섞여있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지질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유적이 만들어진 시점은 약 1000년 전으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000년 전 잉카 유적에 존재한 알파벳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잉카인들은 유럽이 그들을 발견하기에 앞서 먼저 유럽과 접촉했던 것일까요? 잉카 제국은 항해 기술이 비교적 발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더욱더 큰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항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들은 어떻게 유럽에 접촉했던 것일까요? 잉카의 유물에서 자주 출토되는 비행기를 이용해 유럽을 둘러봤던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잉카 문명의 진실은 문자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알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은 가능성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새롭게 발견된 잉카 유물의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잉카는 과연 얼마만큼 발전했던 문명이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문자를 의도적으로 배척한 것이라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은 늘상 높고 경이로운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은 오늘날까지도 대도심의 가장 높은 빌딩을 세우고 싶어합니다.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의 거탑들은 마치 영원하게 그곳에 남아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도 은유적으로 표현됐는데요. 학문의 일가를 이룬 학자에게 이정표를 세웠다는 은유 역시 인간이 얼마나 높고 거대한 건축물을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거대한 유적 앞에서 갖게 되는 경이감을 미학에서는 숭고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거대하고 아름다운 예술품 앞에서 우리는 마치 신과 같은 경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다양한 피라미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가 네이처지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현재까지 고대 문명의 서열을 모조리 바꿀 만큼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무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유적은 세계적인 학술지 알케올로지컬 프로스펙션에 게재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갱신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영토 면적에 있어서는 가장 큰 섬나라인데요. 이곳의 인구는 거의 3억 명에 육박할 정도로 거대하며
경제에 있어서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유적들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상당한 문명이 과거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인도네시아의 군웅 파당 지역에서 거석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의 발견만으로도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초고대 문명의 발견이 예고되었습니다. 이곳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거석 구조물로 밝혀졌으며 현존하지 않는 동남아 지역의 최대 문명권이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쳐졌었죠. 사와산 꼭대기 해발 885m에 위치한 이 유적은 당시에도 단순한 자연지형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웅파당 유적은 오랜 시간 동안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곳은 20세기의 정치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좌익과 우익 세력의 갈등이 최고조를 이루었으며 우익 세력의 집권 이후에는 정치적 탄압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이 군웅파당 유적은 점차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방의 원주민들만이 이곳을 성지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하며 이 유적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유물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고고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가 기원전 약 3세기경에 건축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페루에 있는 카랄 숲의 신성도시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수백 년 앞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웅파당 피라미드의 발견으로 인해 역사는 앞으로 새롭게 씌어질 전망입니다. 학자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기원전 약 2000년 전까지 대형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정설로 믿어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양에 대한 멸시가 한몫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서구 중심주의가 팽배한 학계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립연구 및 혁신기관, 브린 소속의 과학자들은 최근 알케올로지컬 프로스펙션지에 군웅파당 유적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단일 건축물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투과 레이더 등의 기술을 사용한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의 발표 내용은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군웅파당 유적이 건설된 시점은 무려 1만 6천년 전으로 최대 2만 7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빙하기 시대에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는 다소 황당무계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2만 년 전의 지구는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지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웅파당에 위치한 섬지대에는 당시에 순다랜드 대륙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국 서부와 크기가 비슷했고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의 높이는 현재보다는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약 5만 년 전 수렵 채집인 부족들은 순다랜드에서 번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곳은 전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온난하고 따뜻한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초창기 인류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 지역은 점차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섬지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그야말로 대홍수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브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군웅파당 피라미드의 핵심 부분은 기원전 2만 5천년에서 1만 4천년 사이에 지어졌으나 그 후 수천 년 동안 버려졌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기원전 7900년에서 6100년 사이에 다시 건설이 시작되며 부지 일부를 땅 밑에 묻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원전 2000년에서 1100년 사이 이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으며 오늘날 화산 표면에서 보이는 석조 테라스가 추가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린의 지질학자인 데니 힐먼 나타위 자자 교수는 군웅파당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언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 증거로 언덕 중심부의 깊은 곳에 있는 토양 샘플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채집한 흙에 비해 샘플의 흙은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인간의 손이 닿은 흔적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군웅파당의 중심 부분에서는
크고 다층으로 이루어진 방의 흔적들이 있어 이 유적이 단순한 자연지형이 아닌 피라미드임을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복원된 군웅파당의 모습은 현존하는 그 어떤 피라미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해발 885m에 위치한 이 피라미드는 무려 91m에 달하는 높이이며 현무암 주상절리벽이 언덕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거대한 돌조각이 무려 5만 개 이상 건설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중에는 다섯 군데의 테라스가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고고학자들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문화적 전통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군웅파당 유적이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자연적 현상에 의해 이루어진 유적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동의하는 듯 하는데요. 그렇다면 수만 년 전에 이 건축물을 만들었던 것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군웅파당이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빙하기에 인류에 사라진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무려 수만 년 전에 이 건물을 만들었던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과연 군웅파당은 정말로 피라미드가 맞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 고대 거석 건축물이 축조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도 많은 점들이 미스터리에 쌓여있지만 적어도 이 발견으로 인해 인류의 사라진 옛 문명의 존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군웅파당 피라미드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과연 이 피라미드를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인류의 초고대 문명은 어떤 모습이었던 것일까요?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식처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1492년보다 무려 2000여 년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사실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대한 돌, 다이튼 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버클리에는 높이가 3.5m에 길이 5m, 무게는 무려 40톤에 이르는 거대한 돌, 다이튼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표면에 현대의 고고학적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잊혀진 문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자의 존재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이튼 바위는 1680년에 영국인들에 의해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당시 이 바위는 특이한 표식으로 영국인들에게 전쟁의 거점으로 활용됐습니다. 이 바위를 발견한 영국인들은 당시에 인디언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디언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 후인 1783년 이 바위에 대한 다소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예일대의 총장이자 신학자, 아랍어 학자였던 에즈리 스타일스는 다이튼 바위에 적힌 문자가 인디언의 언어가 아닌 유대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대 유대어의 필기체의 일종인 솔리트레와 그 문자의 작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의 이러한 주장이 무색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개신교 목자이자 타로점 연구자로 유명했던 안투안 쿠르드 제벨랭은 다이튼 바위의 문자는 페니키아의 일파인 카르타고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동해안을 방문한 기념으로 새겨놓은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아 서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의견에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다이튼 바위에 새겨진 문자가 9,000km나 떨어진 대서양 건너편에서 왔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서양 바다 속에서는 넓은 바다를 원형으로 회전하는 대양환류라는 물길이 있습니다. 이 물길은 북아프리카에서 반원을 그리며 북아메리카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물길은 해초라는 의미의 사르가소 해라고 불리며 고대 로마 시절에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에트루리아의 작가 아비에니우스는 카르타고의 항해자 히밀코가 해초로 뒤덮여 있는 대서양에서 표류한 사실을 기록해두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확산되는데요. 거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모르몬교였습니다.
다이텐 바위의 고대 문자는 모르문 교도에게는 신이 아메리카를 선택했다는 중요한 증거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들의 창시자 요셉 스미스가 모르문경을 쓰게 된 이유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자신에게 건네준 고대 문자가 새겨진 금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문경에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구약시대 유다왕국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아메리카를 방문했다는 것처럼 유대인과 아메리카를 연결짓는 듯한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같은 성경의 과감한 해석 덕분에 모르문교는 기존 기독교 교단과 연방정부 차원에서 탄압을 받고 교단의 근거지가 옮겨지는 등의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중해인의 아메리카 발견설이 항상 지지받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871년 고고학자인 존 볼드온은 자신의 저서 고대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의 문명이 지중해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면 당연하게도 그들의 문자가 유물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직접 다녀본 마야 도시 팔랑케와 코판에서는 지중해 지역의 어떤 문자와도 공통점을 가진 문자가 발견된 적이 없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다이튼 바위의 문자도 지중해 문명의 문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한자처럼 상형 문자에 가깝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존 볼드온의 책이 출간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1872년 놀랍게도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에서 지중해 문명 중 하나인 페니키아의 글자가 적힌 비석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비석에는 브라질의 해안가에 머물게 된 페니키아인들이 남긴 기록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무역업자였던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고국인 페니키아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프리카 해안에서 폭풍을 만나 남아메리카까지 떠내려온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비석에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 네코 2세가 언급되어 제작 시기 또한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무려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이 비석은 네코 2세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 해양 탐험을 장려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지중해인들의 아메리카 발견설에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대 지중해인들이 아메리카에 존재했다는 증거는 다양하게 발견됐는데요. 고고학자 사이러스 고드는 미국 남부 두 곳에서 발견한 배트크리크 각석에 새겨진 글자가 고대 히브리 동전의 문자와 동일한 스타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드는 뉴멕시코주 로스 루나스에서 발견된 십계명 바위도 콜럼버스 이전의 지중해인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고생물학자 마크 맥머노민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감했습니다. 맥머노민은 고대 카르카로 금화 뒷면에 그려진 지도가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주장하며 페니키아 항해자들이 기원전 350년대에 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리학자이자 수학자인 루치오 루소는 다소 특이한 시도로 고대 지중해인들이 아메리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루소는 서기 2세기에 제작된 그리스의 천문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제작한 지도에 등장하는 행운의 섬과 지중해를 현대 축척대로 재조정한 결과 그 섬의 위치가 현재 카리브해에 위치한 안틸레스 제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는 고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집약하여 만든 지도로서 지도는 당시까지 알려진 세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경도와 위도를 기반으로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루소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메리카를 다녀온 지중해 선원에게서 축복의 섬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지중해인들의 아메리카 발견설은 학계에서 비주류로 취급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1492년도에 있었던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항해기에 비해 증거가 부족하고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콜럼버스가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중해인들이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고대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까지 항해할 수 있었을 만큼 충분한 항해 기술과 지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주류 학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럽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발전을 불러온 아메리카 대륙 탐색과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고대 지중해인들의 치열했던 탐험의 역사가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유물이 발굴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발견된 고대 문자가 새겨진 바위, 다이튼 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도 해독되지 않은 이 바위에 새겨진 내용이 무엇일 것이라고 추측하시나요? 1963년 터키의 네부쉐이르.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온 한 남자는 자신의 지하실 방 너머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몇 명의 사람이 모여 쑥덕대는 것 같은 이 소리는 남자가 엿들으려고 할 때마다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는데요. 결국 남자는 자신의 지하실에 숨어든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거대한 해머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서진 벽 뒤에서 남자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몇백 년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계단 너머로 후레쉬 불빛으로는 끝도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지하 세계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링코유는 터키의 네부쉐이르주에 있는 고대 지하 도시입니다. 이 정소는 1963년에 한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지하 18층 깊이에 최대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이 지하 공간은 발견될 당시 네부쉐이르의 그 누구도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데링코요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역사학자들은 데링코요의 최초 건축 시기를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데링코요를 건설한 것은 히타이트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은밀하게 숨겨진 데링코요가 히타이트족이 왕성하게 벌였던 정복전쟁에서 유용하게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타이트족이 대량의 군사를 숨겨두고 적을 기습을 한다거나 적의 침략을 피하는 은신처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이 지하도시를 건설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데링코요가 농업과 가축을 위한 창고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하창고는 지상의 창고보다 식료품을 보관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으며 데링코요 내부에는 거대한 창고나 도살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데링코요가 히타이트족의 종교의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데링코요의 최초 거주자들은 아름이라는 지하세계의 왕이자 죽음의 신을 비밀스럽게 숭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이 숭배자들은 인신공양을 하고 흑마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히타이트족 내부에서도 금기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흑마술사 집단이 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르미가 관할하는 지하로 숨어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고대에 죽음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된 지하도시 데링코요는 히타이트족이 멸망하고도 그 자리에 남아 다양한 민족에 의해 이용됐는데요. 기원 후 1000년간 데링코요는 기독교인들의 손에 들어가 크게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도시에는 예배당, 교회, 신학교 등이 추가되었으며 바깥 세상과 접촉이 끊어진 경우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식수, 환기, 방호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고대엔 단순한 목적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측되는 이 지하도시는 천년을 거치는 동안 지상의 도시와 맞먹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시기에 데링코요에는 주거공간, 공공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 등이 존재했으며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 시스템과 환기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데링코요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관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농작물을 길렀으며 요리를 위해 불을 피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적의 침입에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고 요리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도시가 쇠퇴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데에는 데링코요가 위치한 네부쉐이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 전쟁이 발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데링코요가 아랍 바잔티온 전쟁 이후 몽골의 정복 전쟁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까지 겪는 동안 네부쉐이르에 거주하는 민족은 수차례 바뀌고 그들이 믿는 종교 또한 달라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시설을 이용한 곳은 그때까지도 네부쉐이르에 남아있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마저 그곳을 떠난 뒤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데링코요는 1963년에
한 지역 주민이 자신의 지하실 벽을 부순 뒤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데링크우의 발견자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하실의 벽을 부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그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으며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과연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기자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데링크우에 여전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데링크우가 재발견되기 전까지 과거 데링크우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후손이 숨어 지내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그 공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데링크우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19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병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기도용 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데링크우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데링크우의 발견자가 들었던 수상한 목소리가 고대의 아르미 숭배자들이 불러온 악마들의 소리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데링크우의 어둠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갇혀 지내온 그 악마들이 1963년의 발견으로 다시 세상에 풀려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역사적인 발견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1963년 12월 21일 데링크우가 위치한 네부쉐이르가 전쟁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키프로스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과 터키의 보호를 받는 터키계 키프로스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터키의 공군은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를 폭격하고 그리스 공군은 터키의 남부 도시를 폭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링크우가 위치한 네부쉐이르도 폭격을 받았으며 수백 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네부쉐이르의 비극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1964년의 터키는 겨울에는 폭설이 내리고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으로 터키의 농업과 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식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변종 홍역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한 해에만 2만 명이 넘는 터키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데링크우가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발생한 잇따른 비극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데링크우가 개방된 탓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역을 다시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은 데링크우의 기원을 알고 있던 소수의 고고학자들이 제기한 것으로 그들은 데링크우의 발견자가 들었던 목소리의 정체가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하고 있던 악마들의 목소리였으며 데링크우가 개방된 뒤에 발생한 비극이 바로 그 악마들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종교인들이 데링크우에 머물렀던 이유도 고대에 소환된 악마를 통제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그곳을 통제할 사람 없이는 개방하는 일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터키에 존재하는 고대 지하도시 데링크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이 지하도시에 숨어있던 존재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집트의 놀라운 문화유산인 스핑크스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비극적인 영웅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 그리스를 구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신화입니다. 이는 당시 이집트의 막강한 권력이 지중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의 침공을 그리스가 막아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서양 문명의 보고인 그리스는 당대의 이집트에 견준다면 한참이나 떨어지는 문명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쓴 인류 최초의 역사서에는 재미난 기록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인이 이집트인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대 앞에 조상이 신이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대를 건너 올라가도 인간이다. 이 기록은 이집트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족보의 기록이 당시에 이미 수백 년에서 천 년에 걸쳐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이집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에 사료가 많이 훼손된 탓이 크고 지리적인 이유로 이집트의 고대 문명의 연속성이 단절된 까닭입니다.
당대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본 뒤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우수한 건축술을 자랑하던 그리스인들도 이 경이로운 건축과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실제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는 후대의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인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역사서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작가 본인이 직접 관찰한 기원전 500년경의 이집트를 경외감이 넘치는 어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대해 이미 들은 적이 있던 헤로도토스는 실제로 이를 목격한 뒤 거의 숭고함을 느낍니다. 도저히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신적인 건축물들이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남긴 기록에는 현존하지 않는 미궁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12왕이 공동으로 건설한 미궁은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도 압도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피라미드 역시 당대의 그리스 건축물 수십 개를 합쳐놓은 거대 건조물이었으나 이 미궁은 그 피라미드를 한참이나 능가하는 것이었는데요. 헤로토토스에 따르면 미궁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무려 3,000개의 방이 존재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미궁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미궁의 구조는 무척이나 복잡하고 거대했으며 또한 건물이 끝나는 구석에는 90m가 넘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들은 것과 겪은 것을 정확히 구분하여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미궁에 대한 기록은 무척이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도 이 미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가 역시 이와 비슷한 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미궁이 존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처럼 여겨집니다. 문제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연결된 미궁의 흔적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유적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1991년 로버트 쇼크 박사는 지진 탐지수를 이용하여 스핑크스 부근을 정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쇠망치로 철판을 두드려 진동을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탐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스핑크스의 좌우 발부분 지하에 텅 빈 정방형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비밀 공간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스핑크스를 복원하던 노동자는 우연히 스핑크스 측면에 지하로 연결되는 터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당국에 의해 이 터널은 봉인되었고 추후에 이 사실에 대한 발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1996년 스핑크스의 앞부분에서도 지하 공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연달아 발견되는 새로운 지하 공간의 발견은 헤로도토스의 미궁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사막의 모래 아래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연결하는 미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고학자들의 추측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발견된다면 상당히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닐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이 고대 문명에 존재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미궁 건축물은 하나의 돌로 조각되었다고 하는데요. 건물 안에 건축자재인 돌과 돌을 잇는 틈이 보이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만약 그의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이는 오늘날의 기술로도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과학이나 고고학은 이를 결코 설명해낼 수 없을 것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갑작스럽게 반전됩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에서 새로운 공간이 계속해서 발견되자 이집트 당국은 지하 공간의 발굴을 위한 원격 탐지 장비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공간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도 미궁 건축물이 발견되는 건 역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집트 정부가 지하 공간의 실체를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이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집트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발굴을 봉쇄했던 것일까요? 스핑크스는 매우 유려하게 조각된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려한 대리석 조각으로 유명했던 그리스인들도 감탄할 만큼 스핑크스의 얼굴은 해부학적으로 탄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핑크스의 얼굴은 거의 훼손되어 얼굴의 윤곽만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스핑크스의 코와 안면부는 도대체 왜 훼손된 것일까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당시 병사들은 스핑크스의 코와 얼굴을 겨냥해서 사격 연습을 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집트의 거대 건축물들은 유럽인들의 표적이 되곤 하였습니다.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은 이집트의 유적을 제멋대로 도굴하고 손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유적들이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정부가 이와 같은 발견을 불문에 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자나 고고학자들이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처럼 야만적인 약탈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에게 이 발견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의 미궁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발견될 일이 무척이나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과연 그 건축물은 어떤 공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또한 그것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 거대하고 정확한 설계를 한 것은 적어도 사람이 아니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은 스핑크스에서 발견된 비밀의 방과 사라진 미궁 건축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왜 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16세기 스페인의 제국주의자들은 잉카의 문명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잉카의 유적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잉카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온 자신의 유적을 스페인인들에게 내주며 계속해서 방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최종 방위선은 바로 삭사와이만 요새였습니다. 삭사의 워마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커다란 돌들을 3층으로 쌓아 올려 만들었으며 22개의 구불구불한 굴곡을 이루면서 360m 길이로 이어지는 거석 성벽입니다. 면적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곳의 놀라운 점은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들이 너무나 거대하다는 데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손에 의해 이 높은 지형에 이 돌들이 옮겨졌다고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죠. 최후의 거점으로 이곳을 선택한 잉카인들조차도 이곳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이곳에서 치러지는 전투가 최후의 전투임을 느꼈습니다. 스페인인들의 눈에도 이곳은 잉카인들이 손수 건설했다고 믿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건축술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들의 무기에 손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탓입니다. 잉카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아주 손쉽게 종료되었습니다. 이곳을 정복한 스페인 군인은 본국으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곳의 지리적인 특성과 야만인들의 문화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들이 포함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삭사이 와만의 진실은 은폐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삭사이 와만 요새는 15세기 후반에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매일 2만 명에서 3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약 60여 년에 걸쳐 건설된 요새라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죠. 문제는 이곳에는 3m에 달하는 돌들이 근방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40km 떨어진 곳에서 거석들이 운반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16세기 잉카인들에게는 당시 매일 2만 명에서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건축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페인인의 침략은 이곳의 건설 시점으로부터 불과 100여 년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잉카인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었다는 얘기일까요? 문제는 이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곳의 건축적 배경을 증명하는 증거가 스페인의 전복자들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이 전부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은 초기 스페인 전복자들의 보고서 중 대부분의 내용이 믿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 스페인 전복자들은 잉카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손과 발을 이용해 이루어진 소통 과정은 원시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예수의 수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잉카인들로부터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뱉을 때까지 기록을 수정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삭사야만 요새에 대한 정보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설 배경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르면 삭사야만 요새는 오랜 시간 걸쳐 중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부분은 무려 청동기 시절에 건설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채 요새를 관찰해보면 무척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삭사야만 요새의 건축 방식은 무척이나 믿기 어려운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돌벽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유격이 없을 만큼 거석들은 탄탄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성벽이 청동기 인류가 인내심을 갖고 구리끌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이 요새가 만들어진 초기 청동기 시대에 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타의 다른 거석 유적들에서도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갖춘 유적은 보기 힘듭니다. 설령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새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건설된 것일까요? 적어도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15세기의 잉카인들이 아니었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고도의 건축술이 없었습니다. 잉카인들의 다른 유적에서는 돌과 돌 사이의 유격들이 자주 관찰됩니다. 아니, 전 세계 어떤 석조 건축물에서도 이렇게 유격이 없는 건축물은 보기가 힘듭니다. 자연석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축조할 때에는 반드시 유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설계 공법을 사용해 만든 석조 건축물들조차도 자연석을 이용할 때에는 유격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은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요? 잉카의 신화에는 놀랍게도 거인의 존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잉카 신화의 최고신인 바라코차는 폭풍과 태양의 신으로 손에 번개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태초에 대지와 별, 하늘, 그리고 거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인들은 바라코차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라코차는 거인족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홍수를 일으켜 세계를 일소했습니다. 그 후 거인족의 형상을 본다 더욱 작은 인간족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바라코차의 말을 유순하게 들었습니다. 이 거인 신화는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잉카의 신화는 성경이나 그리스 신화에 비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판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흥미롭게도 노아의 방주와 유사한 버전도 존재합니다. 거인들은 바라코차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돌들을 모아 방주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방주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무거웠으며 바라코차의 홍수에도 잘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바라코차가 일으킨 번개에 그만 방주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인족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삭사야만 요새의 모습은 거인족의 방주와 무척이나 유사합니다. 잉카의 거인족은 돌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이나 요새 같은 건축물은 물론이고 배를 비롯한 탈 것들 역시 만들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삭사야만 요새 역시 전설 속의 거인들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페인의 침략 이후 잉카 문명의 방대한 미스터리는 영영 풀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사야만 요새의 신비는 현대의 건축술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무척이나 큽니다. 만약 스페인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잉카 문명의 신비는 인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남겼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스페인은 침략 과정에서 잉카의 문명을 의도적으로 폄훼했으며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삭사야만 요새 유적의 일부 돌들은 스페인이 다른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파괴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삭사야만 요새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요새는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일까요? 거의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음직한 이 건축물을 만든 것은 정말로 신화 속의 거인들이었던 것일까요? 이 돌은 칼바리오 산의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
돌의 크기는 마치 성 루카티노 성당만큼 거대한데 그곳은 바람이 불 때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휘청이곤 한다. 하지만 이 지역 원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탄딜에 이 신비로운 돌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탄딜,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이곳에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신비한 거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다바스코의 돌이라고 불리는 이 암석은 마치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듯이 절벽의 끝에 걸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바스코의 돌은 270톤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로 직접 관찰한다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위가 최소 1만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바스코의 돌이 유지하고 있는 절묘한 균형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거석이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대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바스코의 돌을 만든 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르헨티나의 탄딜 지역은 16세기부터 유럽 탐험가들이 거인이 살고 있다고 주장했던 지역입니다. 이들은 거인들을 파타곤이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키는 평균적으로 4m에서 4.5m에 달했다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인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마젤란의 항해일지에 남아있습니다. 마젤란은 1520년대에 세계일주를 하면서 탄딜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거인을 목격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젤란은 거인들에게 포르투갈어로 발이라는 의미가 있는 파타가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는 거인의 발자국이 보통 사람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인들과 많은 교류를 나눈 마젤란은 그 중 한 명을 자신의 함선에 태워 바다로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평생 육지에서 살아왔던 그 거인은 바다로 떠난 지 얼마 안 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거인의 키와 힘을 목격하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라고 믿었던 마젤란은 깊은 슬픔에 잠겨 그 시체를 바다에 수장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으로 둘러싸여 외부인과 접촉이 어려웠던 탄딜 지역에는 이처럼 거인에 대한 목격담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탄딜의 원주민들 또한 다바스코의 돌을 만든 신이자 자신들의 창조신인 다바스코를 거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바스코는 태양의 아들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탄딜의 사람을 이끌고 나타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인이자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다바스코는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농사, 목축, 공예의 기술을 전파했으며 금을 존중하고 숭배하도록 가르쳐주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탄딜 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다바스코는 태양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이 끝난 다바스코는 다시 자신의 고향 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다바스코는 자신이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도록 탄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다바스코의 돌을 남기고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탄딜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 돌이 존재하는 칼바리오 산 전체를 신성한 지역으로 여기고 다바스코의 돌이 탄딜 지역을 수호하고 보호해준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다바스코의 돌이 초고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빙하기 시기에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탄딜 지역은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빙하가 녹자 대규모 암석 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다바스코의 돌이 그러한 암석 이동의 증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산 정상의 빙하가 녹자 물에 휩쓸린 거대한 암석 하나가 미끄러져 내려와 절벽 끝에서 멈춰서게 됐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다른 많은 기적처럼 절벽 끝에서 암석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게 된 것이 다바스코의 돌이 기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연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설명에 너무 많은 부분을 기적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비과학적이라고 비난을 하는 학자도 있었는데요. 1992년 2월 29일 수만 년 동안 그려왔듯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절묘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던 다바스코의 돌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거대한 돌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바스코의 돌은 그 어마어마한 무게 때문에 떨어지자마자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졌는데요. 이 돌이 신이 남긴 메시지라고 생각하던 탄딜의 주민들은 깊은 슬픔에 잠긴 채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바스코의 돌이 떨어진 원인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인근의 광산에서 폭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한편 또 다른 과학자들은 현지 주민들이 이 돌이 실제로 흔들린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돌 밑에 유리병을 놓고 부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과학자들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영원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소가 없는 것처럼 이 돌 또한 중력의 영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탄딜의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많은 주민들은 이 사건이 자신들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탄딜 지역은 1960년대 이후로 광산이 개발되어 그 전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화가 진행된 상태였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다바스코의 돌이 부서진 것은 탄딜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잊고 산업화에 몰두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영혼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탄딜 사람들이 다바스코의 돌을 남기고 떠난 다바스코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힘에 맞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탄딜의 주민들은 그동안 남겨진 많은 문헌과 사진을 참조한 끝에 2007년 다바스코의 돌을 다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돌은 이전처럼 실제 암석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복원이 됐는데요.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위치에 다바스코의 돌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종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바위에 단단히 고정을 해두었는데요. 때문에 예전처럼 바위가 흔들리는 것은 관찰할 수 없지만 다바스코의 돌을 그리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탄딜에 존재하는 다바스코의 돌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바스코의 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1544년 스페인 제국의 프란체스코 데 오리아나가 이끄는 탐험대는 페루에서 출발하여 산악지대와 산림지대를 악정고투 끝에 겨우 통과하였습니다. 오리아나의 탐험대가 이윽고 마라뇽강의 발원지에 도달하였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탐험대에게 화살과 창을 겨눈 무장한 장신의 여자 원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전설은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졌습니다. 그리스의 고대 서사시인 일리아스에는 아마존 여성 부족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그리스 고전에서 아마존 부족의 모습이 언급되는데요. 헤라클레스는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토스의 허리띠를 빼앗아오라는 과제를 신들에게 부여받고 아마존 부족으로부터 이를 탈환해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아마존 여자들이 오른쪽 유방을 제거하는 풍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의 어원을 살펴보면 마조스는 유방을 뜻하고 아는 없음을 뜻하여 유방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존족은 오로지 여성들로 구성된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여겨졌고 남자들은 동침할 목적으로 이웃의 여러 부족으로부터 데려온 뒤 되돌려 보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웃 부족에게 전해졌고 이 여성 부족의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레아나 탐험대를 경계하는 여성 부족들의 모습은 꼭 전설 속의 아마존 부족과 유사했습니다. 그들은 남아메리카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인과 같은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키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설 속의 아마존 부족처럼 유방 한쪽이 없었습니다. 아마존 부족에 대해 신빙성에 있는 고대의 기록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남겼습니다. 그리스의 영웅들이 테르모돈이라는 지역을 습격했을 때 아마존 포로들 일부가 납치되었고 그들이 표류하여 그리스 흑해 북쪽 해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에 들어와 스키타이인들과 동침하여 자신의 부족 전통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정착지를 이동하며 아마존 부족은 점점 수를 늘려갔고 마치 유목민족처럼 세상을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대 풍습을 유지했으며 말을 타고 남성들과 함께 사냥을 하였습니다. 때때로는 여성들끼리만 사냥을 나가기도 했죠. 아마존족은 남자들과 동일하게 점투에 참가했고 같은 의상을 입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투에서 적 한 명을 살해해야만 했습니다. 부족의 일원 중 일부 여성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나이 들어 노처녀로 죽곤 했죠. 또한 이들은 남성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컸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180cm가 넘었으며 가장 큰 여인들은 2m가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오레아나 탐험대는 여성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대치 상태가 지속되자 여자 원주민들은 이들이 공격할 의도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원주민들은 탐험대를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탐험대가 발견한 마을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비옥한 영토의 마을에는 규모가 큰 건물들이 있었으며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무덤도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놀라운 유적이 아마존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브라질을 비롯하여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된 적 없는 거석 유적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영국의 스톤헨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무려 120여개에 달하는 커다란 바위들이 원형으로 세워져 있던 것인데요. 유적은 최소한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여겨져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적이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 그 이유를 전문가들조차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1544년 마르뇽강 인근에서 아마존 부족을 발견한 오레아나 탐험대의 당혹감 역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의 말이 통하지 않는 원주민들과 오랜 기간 소통한 끝에 탐험대는 이 아마존의 여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동침하여 여자아기를 낳으면 키우고 이 여자아이들은 활을 쉽게 쏘기 위해 오른쪽 젖가슴을 제거한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 오레아나는 마라뇽강의 이름을 리오 다스 아마조나스, 즉 아마존강으로 바꾸었으며 이 명칭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오레아나의 발견 이후 아마존 부족을 다시 찾기 위한 스페인의 탐험대의 노력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을 다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존 부족은 유목민족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들의 정착지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마존 부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고 스페인으로 돌아온 정복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전사 부족의 이야기는 실체가 없는 뜬 소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여전사 부족들의 무덤이 발견되며 다양한 추측들을 낳기 시작했는데요. 19세기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 유적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임에 분명한 유골은 커다란 장신 여성이었으며 그녀는 커다란 은제 귀걸이와 다양한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기류 역시 함께 묻혀 있었죠. 이 유적의 발견자인 보브린스코이 백작은 이 무덤을 아마존 무덤이라고 지칭했고 이 발견은 아마존 부족이 고대의 유목민족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지중해 그리고 남아메리카를 거쳐 발견되는 여전사 전설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활을 쏘기 위해 오른쪽 유방을 제거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여전사 신화들과는 매우 차별화된 것입니다. 19세기 이후 민속학이 발전하며 아마존의 여전사들은 고대 유목민족일 것이라는 가설이 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유목민족의 특성상 정착지가 분명하지 않아 이들의 존재를 증거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 와중 2016년 발견된 아마존강의 거성 유적은 이 부족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의 거성 유적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아마존의 문명이 생긴 것을 유럽인들의 침략 이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종교적인 기념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고고학자들 역시 아마존 여전사 부족의 실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에 이들의 의견은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나의 기록에 이 유적의 단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하나의 탐험대의 기록에는 거대한 이민족의 존재가 그려지고 있으며 거석으로 이루어진 신전의 모습 역시 기록되어 있죠. 최근 브라질 일부 연구자들은 이 거석 문명의 주인을 아마존 여전사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내세웠는데요. 지리학적으로 오레안의 기록과 상당히 유사한 공간이라는 점과 그의 기록에 거석 유적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다른 부족이 거주했던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가설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만약 이 거석 문명의 주인이 아마존 부족이었다면 그들은 이 큰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그들에게 이 커다란 돌을 옮길 만한 기술과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거의 3000년 전에 건설된 이 스톤헨지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커다란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에서 발견된 거석 문명의 유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유적을 만든 것은 과연 아마존 여전사들이 맞을까요? 아니라면 누가 만든 것이고 왜 만든 것일까요? 지구 곳곳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대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대 유물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며 그곳의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말리의 여인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져 오랜 시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아프리카의 고대 유적입니다. 말리의 여인은 아프리카 서부 기니의 애틀랜틱 해안 절벽에 존재하는 여성 모습을 한 거대한 암석 조각입니다.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목구비와 머리에 두건을 두른 듯한 두상의 형태가 인상적인 이 고대 유적은 해발 1500m의 해안 절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서양을 향해 그 짙은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1964년도에 이 유적을 최초로 발견한 안젤로 피토니 교수는 이 조각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주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찾아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해안 절벽 사이에 위치한 이 유적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키시 부족의 노인 하나는 이 유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 조각의 이름이 라 무헤르 에스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어로 기다리는 여자라는 뜻으로 이 같은 이름은 기니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기니는 서부 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국가로 과거의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는데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니에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때문에 기니 사람들은 대서양을 바라보는 이 조각상이 자신들과 같이 떠나간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토니 교수는 이 조각이 기니의 식민지배 시기보다 훨씬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도 거인의 전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살던 도구족은 아마마라라는 거인이 하늘과 땅을 나누고 첫 번째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마라는 하늘에 살면서 인간들을 보호하고 가르쳐 주었고 도구족은 아마마라를 창조자이자 교육자로 존경했습니다. 피토니 교수는 말리의 여인이 아마마라와 같은 거인의 전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조각이 고대인들이 거인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 신비로운 유적이 본격적으로 탐사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도부터였습니다. 이 유적을 발견한 안젤로 피토니 교수는 이 조각상이 만들어진 연대에 관한 다양한 탐사 끝에 이 조각이 지금으로부터 2만 년 내지 3만 5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현재 학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여겨지는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몇만 년 앞선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피토니 교수의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젤로 피토니 교수는 이미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발굴한 경험이 있는 재능 있는 학자였습니다. 1924년 이탈리아의 리에테에서 태어난 그는 고대 로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대 문명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에 반대하는 정운동에 참여하다가 독일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탈출하여 영국 특수부대와 미국 OSS 요원으로 활동하며 여러가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부당한 전쟁과 폭력에 맞서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그가 고고학 탐사를 할 때도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피토니는 자신이 진정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던 지질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UN의 전문기구인 FAO의 지질학자로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여러 대륙을 탐사하고 보석과 강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대인들이 만든 잊혀진 유적지를 주로 찾아다녔으며 에메랄드와 청금석 같은 귀중한 보석을 찾아내기도 했고 스카이스톤이라는 신비한 돌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스톤은 안젤로 피토니 교수가 1957년에 시에라리온에서 발견한 신비한 돌인데요. 이 돌은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며 빛을 투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은 지질학적으로 다른 광물과 구분되는 특이한 성분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77%의 산소와 20%의 탄소, 그리고 3%의 다른 원소들로 구성된 이 돌은 기존에 알려진 광물들과 결정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학자들은 스카이스톤이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던 광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돌의 기원과 형성 과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돌이 지구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피토니 교수는 말리의 여인의 발견과 분석 과정에서 학계의 연구자들로부터 부당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들의 비판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리의 여인이 자연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말리의 여인이 바위 절벽에 가해진 지질학적 변화와 풍화에 의해 우연히도 여성 얼굴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토니 교수의 자질을 의심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학자들은 피토니 교수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기니의 해안 절벽에서 말리의 여인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고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동료학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리의 여인이 고대 문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말리의 여인이 독창적이면서도 귀중한 유적지인 것은 인정했지만 주변에서 말리의 여인과 관련된 다른 유물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토니 교수는 이 모든 비판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사성 탄소 연대법을 사용한 측정 결과를 통해 이 조각이 2만 년에서 3만 5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주변의 암석과 다르게 이 조각이 바람과 비에 부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말리의 여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에도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토니 교수는 말리의 여인 주변에 고대 문명의 흔적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노몰리를 제시했는데요. 노몰리 또한 피토니 교수가 최초로 발견한 유물로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굴되는 돌로 만든 고대 인형입니다. 피토니 교수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기도 한 이 인형이 고대 아프리카의 문화적 교류, 즉 초고대 문명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여겼지만 이 또한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리의 여인은 인류사에서 가장 수수께끼스러운 유적 중 하나입니다. 말리의 여인은 과연 고대인의 걸작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기적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약 말리의 여인이 고대 문명의 증거라면 인류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아프리카 해안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 말리의 여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각이 인공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938년 매튜 스털링은 멕시코의 남부 라벤타에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무려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역사의 배를 숨겨져 있던 새로운 문명의 유적을 발견한 것인데요. 바로 올멕 문명이었습니다. 이 올멕 문명의 유적지에서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석초 조각상이 발견되었는데요. 과연 이 거대한 얼굴 조각은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올멕 문명은 메소아메리카, 특히 지금의 멕시코 부근에서 번성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그들은 비교적 최근에 그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들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현저하게 적은 편입니다.
올맥 문명은 기원전 1500년 무렵에 형성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기원전 1200년 무렵에는 문명의 절정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멸망한 기원전 400년 이후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이 제작한 유물의 연대 측정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올메긴들이 쓰던 언어는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정보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뉴욕이 세계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던 1930년대 높은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시보다는 개척자가 나타나기 전에 아메리카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뉴욕의 고고학자 매튜 스털링은 그 당시 멕시코에서 발견된 유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마야의 유물 사이에서 특이한 예술품 하나를 발견합니다. 스털링은 이 유물이 마야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고대 문명의 유물로 판단하고 이 유물을 제작한 사람들에게 올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올멕은 멕시카 사람들의 언어인 나우 아트로로 고무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이는 올멕 문명의 유물이 고무 생산지였던 멕시코의 타바스코와 베라크루스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된 것이었습니다. 스털링의 이 작은 발견은 곧 올멕 문명에 대한 대규모 탐사로 이어지는데요. 1938년에는 스털링의 열정적인 지휘로 타바스코 일대의 열대우림 지역을 탐사하여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한 이 거대 두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상은 높이가 사람 한 명보다 훨씬 큰 2m 이상에 이르며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 조각은 마치 금속과 같이 견고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위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한 장식이 어우러져 어딘지 모르게 근엄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큰 눈과 생생한 표정은 실제 사람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마치 두상이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마저 불러일으킵니다. 발견된 두상마다 다양한 장식물이 조각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머리에는 금속 장식이나 보석 등이 그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문명의 고대에 지녔던 미적 감각과 종교적 관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상의 머리관은 올메긴들에게 귀중하게 여겨졌던 석류 같은 과일이나 꽃 같은 기용으로 장식되어 있어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 두상이 타바스코 일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올메긴들이 뛰어난 공예 기술에 더불어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장비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러한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된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거대 두상의 제조 과정을 미스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올메긴들은 아득히 먼 과거에 이렇게 거대하고 정교한 조각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거대 두상이 당시 메소아메리카에 존재했던 올메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올멕 문명이 존재할 당시 올멕인들의 정확한 인구수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400년에 소멸했다는 사실은 그 숫자가 그다지 많은 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단적으로 제한된 노동력으로 이 정도 규모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 도구와 기술력이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무암같이 단단한 석재를 작업하면서도 이 정도의 섬세함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올멕 문명의 신화에는 고대에 존재했던 거인 젤루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젤루아는 거인이자 신성한 존재로 화산 분출을 막은 영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젤루아가 화산으로 향할 때 동료 거인들이 젤루아를 돕기 위해 둥글고 거대한 돌을 산처럼 쌓았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과연 올멕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이 쌓은 둥근 돌과 올멕 문명의 거대한 돌 조각상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신화와 유물은 모두 거대한 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이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멕 문명에서 거대한 돌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관련성은 여전히 알려진 게 없으며 학자들은 이를 밝히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증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 거대 석상을 발굴한 스털링은 이 거대 얼굴에 흑인 같은 생김새에도 주목했습니다. 석상에 나타난 얼굴이 메소아메리카의 원주민 생김새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털링은 1969년 올맥 문명의 탐사 과정을 집필한 자신의 저서 올맥 세계에서 그 얼굴의 형태를 흑인 얼굴이라고 칭하며 올맥 문명의 기원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인들의 유전적 기원은 몽고 인종입니다. 그들은 빙하기 시기 베링 해협이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빙하로 연결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아메리카 대륙 깊숙이 뻗어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흑인 얼굴을 한 고대 석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전적 기원 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실이었습니다. 스털링은 자신의 저서에서 올맹인으로 추정되는 거대 석상이 흑인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에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1. 올맹인은 다른 아메리카의 원주민과 같은 몽고 인종이며 그들 유전자에 숨어있던 흑인의 유전자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다. 2. 그들은 수백 년간 계속되었던 대양무역 선단의 선원이거나 배를 타고 멕시코 지역으로 이주해온 외래인들이다. 고대 문명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고대인들이 대항을 횡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고립주의와 고대인들은 대항을 횡단할 수 있었으며 넓게 퍼진 문화적 유사성이 그 증거라는 확산주의의 관점이 그것입니다. 스털링은 확산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흑인 얼굴의 연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멕시코 남부의 테우 안테펙 지역에 도착한 아프리카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원주민과 지내면서 올맥의 권력층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는데요. 스털링은 이러한 가설을 통해 올맥 문명이 다른 문화의 영향 없이 메소아메리카의 한 구석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점과 거대한 현무암으로 기념비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수체계 또한 사용했다는 올맥 문명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파격적인 시도는 대다수의 고고학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대인들이 마음껏 대항을 누볐다는 확산주의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맥 문명의 미스터리 거대 두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석조 두상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16세기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코르테스는 촐롤라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 지구라트 정상에 있는 신전의 안뜰로 향했습니다. 신전에서는 화려하고 발랄한 여성들이 춤과 노래로 그들을 환영했고 시종들은 호화로운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무기도 없이 백인들을 맞이한 원주민들은 이윽고 다가올 핏빛재앙을 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스페인인들은 안뜰로 통하는 문을 잠근 뒤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고 코르테스의 명령을 기다리며 칼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이곳의 문명과 종교 그리고 문화는 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독교도의 눈에 비친 남아메리카의 문화는 야만적인 것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들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이룩한 수많은 고대 문명의 흔적들을 불과 수십 년 동안 모조리 말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 첫 페이지에 불과한 순간이었죠. 촐롤라 지구라트 신전의 원주민 사제와 그 일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미지의 유럽인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촐롤라인들은 고대 멕시코의 문화를 잇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16세기 당시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를 이룩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이들은 지구라트 정상에 있는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곳은 원주민들에게 상당한 종교적 의미를 갖는 곳이었습니다. 초기의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 가장 놀랐던 것은 이들이 야만인이라 얕잡아 보던 사람들이 무척이나 잘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은 풍부한 자원들로 가득했고 원주민은 사냥과 농경을 생활화하고 있어 운동량도 풍부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빈곤한 식량 사정에 비해 이들은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충격 때문이었던 것인지 스페인 전복자들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달갑게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하느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대지가 그토록 풍요롭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또한 이곳의 문명들은 이교도의 악한 신들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황금이 매우 풍부하여 신전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했습니다. 최초의 정복자들은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건축술로 밀어보아 이들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이들은 무척이나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었고 무기를 비롯한 군사 조직의 체계는 거의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진 칼은 그저 인신공양을 할 때 쓰기 위한 예리하지만 투박한 청동제 무기뿐이었습니다. 페루와 멕시코의 고대 문명에는 한 가지 전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와 턱수염을 가진 신들이 돌아온다는 전설이 바로 그것이었죠. 아즈텍 문명의 뱀신인 케찰코아틀은 사람 모습으로 등장할 때 꼭 유럽인들의 모습처럼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잉카 신화의 바라코차 역시 흰 피부와 턱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죠. 따라서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있어 이 정복자들은 신들의 재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매우 친절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개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토록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이 손쉽게 유럽에 의해 정복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종교적 배경이 한 몫을 했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항상 신부가 함께 했습니다. 기독교 신부들은 이들의 종교에 대해 치를 떨었는데요. 이들의 우상은 유럽인의 눈에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뱀 모양의 조각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스텍족의 수도였던 아치오틀란 성지에 안치된 우상을 보았던 브로고아 신부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상을 구성하는 소재는 훌륭한 것이었다. 그것은 에메랄드로 크기는 굵은 후추 꼬투리 정도였다. 그곳에는 작은 새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또한 작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도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당장이라도 새에게 덤벼들 것처럼 보였다. 이 보석은 투명도가 높고 촛불이 비추어도 안쪽에서 강한 빛을 발산했다. 매우 오래된 것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을 숭배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거부감을 느꼈다. 그것은 악마가 만든 것이다. 악마가 기독교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인디언들을 유혹해서 꾸민 짓이다. 오늘날 이 우상 조각상은 그 형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은 보석을 원주민에게서 갈취하였고 때때로는 그것을 원주민 앞에서 산산조각냈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계속된 원주민들의 전통과 생활양식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위엄을 깨부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촐롤라 지구르트 정상 신전에서 코르테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던 스페인 보초들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의 사제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모두 없앤 뒤 이곳에 기독교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복자들의 힘과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코르테스가 손을 한번 치켜들어 지시를 내리자 군인들은 순식간에 그것을 피로 물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정복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남아메리카 고대 문명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스스로의 문자 체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문서와 책들도 상당히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유럽인들은 악마의 기만과 미신으로 가득 찬 문서들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이보다 더 무자비한 조치들도 이루어졌는데요. 한 주교는 무려 2만 개의 우상과 500개의 신전을 파괴했다고 자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잉카 문명과 아즈텍 문명은 뛰어난 천문학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언하는 증거라고는 매우 간접적인 것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들의 문명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들은 모두 스페인인들이 선별한 20여 개의 사본 문서와 두루마리 뿐입니다. 이마저도 기독교의 관점을 크게 배반하지 않는 지식들을 골라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촐롤라의 정복을 끝낸 코르테스 일당들은 도시로 돌아가 기독교에 의한 지배를 선언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지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신부들은 기존 종교의 신화를 모으는 작업을 하였는데요. 원주민의 종교와 신화는 단지 몇 줄로 요약되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처음 아직 태양의 빛이 창조되기 전에 촐롤라는 암흑으로 뒤덮여 있었다. 물에 잠긴 도시에 거대한 남자들이 나타나 이 땅을 지배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짓기로 했다. 가능한 높이 쌓아올린 탑은 하늘에 이르렀다. 천국의 신이 분노하여 건축물을 파괴했고 사람들을 분열시켜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내쫓았다.
이 신화는 언뜻 보기에도 바벨탑 신화와 상당히 닮아 있으며 오래된 거성 문명의 건설자들이 거인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단지 이뿐입니다. 촐룰라의 거성 문명 흔적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아메리카의 건축물들은 심하게 훼손된 탓에 오늘날 그 기원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촐룰라의 문명이 발생한 곳은 기원전 3000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먼저 다른 고대 건축물들이 세워진 뒤 지구라트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최초의 이 문명을 건설한 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심지어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인데요. 촐룰라 지역은 상당히 다양한 서로 다른 문화가 지배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그 기원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올멕, 믹스텍, 아즈텍 등등의 문명이 이곳을 지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이곳을 건설한 이들은 왜 이렇게 대규모의 공사를 했으며 이곳을 건설한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문명은 다른 거성 문명들에 비해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훨씬 더 정교한 기술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기묘한 거인들이 이를 제작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명의 주인은 거인들이었을까요? 오늘은 촐룰라의 사라진 도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지만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곳을 건설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구상의 많은 토지는 여전히 얼음 속에 묻혀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 아래에는 여전히 많은 생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시베리아의 동토 역시 수없이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얼음층들에서는 중요한 발견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베리아 동토에서 발견된 벌레를 무려 4만 6천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아직은 미생물이나 작은 동물들을 부활시키는 데 불과하지만 종래에는 원흉이 그대로 보존된 거대 동물들 역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배아 복제 기술의 대가인 황우석 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베리아 메모드 체세포를 채취하여 배아를 코끼리에 착상시켜 메모드를 복원하는 연구를 지속해왔다고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대 생물들이 눈앞에 살아 숨쉬는 모습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얼음층 내에서 인간의 미이라가 발견된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미이라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미이라의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93년 러시아의 고고학자 나탈리아 폴로그마크는 알타이 공화국 우코크 고지대 탐사 도중 한 고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춥고 외떨어진 곳에 고분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분 안에서 발견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원흙의 상태에 그대로가 보존된 미이라가 한 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얼음 공주로 더욱 유명한 미이라가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의 고고학자들은 이 미이라를 여자 제사장으로 추론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곳곳에 새겨진 문신 때문이었는데요. 문신은 아주 정교하고 수준이 높았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이러한 문신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얼음 공주의 왼쪽 어깨에는 다섯 마리의 동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깨죽지 첫 번째 새겨진 문신은 마치 전설 속의 동물 그리핀으로 보였습니다. 그를 뒤따라 몸통을 비틀고 있는 그리핀 한 마리가 더 보였죠. 하완골의 시작 부위에는 뒤를 바라보는 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며 이 양의 다리 속에는 기다란 꼬리에 표범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육식동물의 몸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3000년 전에 이렇게 현란한 문신을 새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훗날의 연구에 따르면 문신은 바늘을 찌르는 방식으로 새겨진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방식은 상당히 고전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새기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문신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토에 과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했다는 것이었죠. 그에 대해 증언이라도 하는 듯이
갑자기 이 동토에서 수없이 많은 유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빠지리크족의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음공주 역시 빠지리크족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기록된 이들은 유라시아 유목민의 먼 조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유목민들처럼 동물 양식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양의 정보들은 동물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시켰으며 일부는 이들이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빠지리크족은 황인종과 백인종의 혼혈이었습니다. DNA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들은 사모예드 민족의 유전자와 카자흐 위그르족의 형질로 드러났는데요. 이는 오늘날의 유럽인들과 아시아인들의 유전자가 혼합된 것으로 약 3000년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민족 간의 대이동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대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대륙 간의 이동이 고대에도 가능했다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륙을 이동했는지를 아직까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UFO나 엄청난 하이테크 놀로지가 아닌 이상 이들의 유전적 혼합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드러난 사실들은 무척이나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얼음공주는 발견되자마자 인체 방부 처리와 보존에 경험이 있는 모스크바 과학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덕분에 그녀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관될 수 있었는데요. 러시아와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녀를 연구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얼음공주의 사인은 놀랍게도 유방암이었습니다. MRI를 통해 검사한 결과 그녀는 급성 유방암을 앓은 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얼음공주는 다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25살의 나이임으로 추정되었고 약 20살 때부터 5년여간 유방암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세계에서 발견된 유해 중에서 사인이 암으로 드러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암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비만과 흡연, 음주와 같은 문명을 동반한 악습들이 암을 20세기의 대표적 질병으로 만든 것인데요. 따라서 20세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에게 암은 상당히 희박하게 드러나는 질병 중 하나였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음공주의 체내에서 진통제 사용 흔적 또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진통제들이 사용되었지만 고대 빠지리크족의 시신들에서는 다양하게 이 마취제를 사용했음이 드러났는데요. 이는 다른 문명권과는 차별화되는 이 종족만의 특이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얼음공주는 발견 이후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 미라는 부장품들과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시되었고 지난 1995년 대한민국에서도 대중들에게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타이 공화국의 대통령이 얼음공주를 다시 매장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알타이 공화국의 원로회는 2003년에 발생한 알타이 대지진 등을 포함한 홍수 등의 재난이 얼음공주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로회는 투표를 거쳐 이 요구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를 소유하고 있는 박물관 측은 원로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얼음공주는 연구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얼음공주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한층 더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코크 지역에서 발견된 미이라 얼음공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미이라는 다양한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대에 이렇게 추운 동토까지 어떻게 민족 간의 대이동을 결정했는지의 사안이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또한 이들은 그토록 발전한 문화를 후대에 하나도 남기지 못했던 것일까요? 경이로움은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칸트는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고 느끼는 경이로움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오늘 소개할 지구의 이상지형이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에 존재하는 이상지형과 그 해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리 서클. 2021년 영국 월트셔. 밭일을 하러 나온 애트먼은 자신의 농장에서 기묘한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비가 내린 지난밤 사이
누군가가 자신의 밀밭에 침입하여 밀을 자르고 그 위에 기하학적인 패턴을 그려놓은 것이었는데요. 평소 뉴스나 잡지를 통해 영국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스터리 서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던 애트머는 이 사건 또한 어떤 짓궂은 녀석들이 자신에게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밀알 하나 떨어진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한 작업 솜씨는 농사꾼인 애트먼을 감탄하게 만들었는데요. 잠시 동안 이 신비한 광경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애트먼은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흙투성이인 바닥에는 자신의 발자국 외에는 그 어떠한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 서클이 발견된 월트셔는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선사시대 영국의 비밀을 품고 있는 이 도시에는 다양한 미스터리 서클이 발견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도시 주변에는 첩보 활동에 관련된 영국의 한 비밀 군사기지가 숨겨져 있으며 최첨단 드론을 통해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는 사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이 발견되기 시작한 곳은 비교적 최근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0년대부터 그 존재가 소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목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최초로 목격된 미스터리 서클은 원흉을 몇 개 겹쳐둔 것과 같이 단순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해져 일부는 프랙탈과 같은 형태를 띠거나 마치 상형 문자와 같이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는 등 점차 높은 수준의 미스터리 서클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비한 현상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1980년대에 영국의 더 선에는 두 친구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영국 윈체스터에 살던 더그 바워와 데이브 촐리는 자신들이 자주 다니던 술집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요. 바로 술집 근처에 있는 밀밭에 UFO가 착륙한 흔적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판자와 밧줄, 철사 등을 이용해 한밤중에 밀밭에서 자신들이 구상한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그것이 최초의 미스터리 서클이었다고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더그바워와 데이브 촐리가 외계인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술 주정뱅이들 뿐이라고 일축하게 됐는데요. 미스터리 서클의 진지한 탐구자들은 그 무늬가 적어도 세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라는 것인데요. 그들에 따르면 외계인들은 우리에게 접촉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경고하기 위해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스터리 서클은 복잡하고 아름다운 기하학적 도형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수학이나 과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미스터리 서클 주변에서 UFO가 목격되거나 전자기파가 감지되고 식물이나 동물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스터리 서클이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 중 하나는 이것이 플라즈마 소용돌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플라즈마 소용돌이란 미약하게 전류를 띠고 있는 기체가 대기 중에서 일으키는 회전 운동인데요. 번개나 오로라와 같은 자연현상도 이 플라즈마 소용돌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과 그로 인한 지구 자기장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이 현상은 때때로 하늘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그 흔적을 남기는데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스터리 서클이 유독 영국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유가 오랜 산업화로 인해 영국 상공의 자기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장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영적인 힘이 미스터리 서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스터리 서클이 월트셔와 같이 과거 선사시대부터 영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장소에 에너지선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스터리 서클이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스터리 서클을 방문한 사람 중 일부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거나 자신의 병을 치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거인의 마을. 시칠리아 섬 동쪽에는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첸투리페로. 이 마을의 형태가 거대한 사람 모양과 닮았다는 것은 항공 기술이 발달한 20세기 이후에나 밝혀진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산의 능선에 도시가 형성되는 일은 드문 편입니다. 능선은 토양이 적고 바람이 강해서 농사를 짓기 힘든 데다가 다른 도시와 교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첸트리페가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번성했던 이유는 근방에 존재하는 한 화산 때문이었습니다. 첸트리페 최초의 정착민으로 알려져 있는 시쿨리 부족은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에트나 화산의 폭발과 화산재를 피하기 위해 산의 능선의 도시를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시쿨리 부족에 남아있는 전승을 통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 옛날 에트나의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시쿨리 부족은 공포에 떨며 산악지역으로 피신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인간의 시체가 누워있었습니다. 그 거인은 에트나산과 싸우다가 패배한 타이탄, 켄투리온이었는데요. 켄투리온은 에트나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가슴이 큰 구멍이 뚫린 채 이곳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불타고 재가 되어버렸지만 켄트리온의 영혼은 살아남아 첸루리페의 흙과 돌이 되었는데요. 그 거인이 팔과 다리를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 또한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 에트나와 맞붙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시쿨리 부족은 에트나로부터 도망친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진 거인에게 경의와 존경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시쿨리 부족이 그의 몸 위에 집과 마을을 짓게 된 이유도 그의 용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역사 덕분에 이 마을에서는 다양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고대 로마 시기부터 첸투리페는 시칠리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의 도시국가 중 로마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빨리 알아보고 재빨리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인데요. 첸투리페는 고대 로마 시기에 로마 시민권과 거의 동등한 라틴권을 부여받았던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로 세금이 면제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첸투리페는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게 됐는데요. 로마의 재상 키키로는 첸투리페를 두고 시칠리아 섬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라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웅장한 유적과 풍부한 조각품, 그리고 특이한 도시의 형태가 지금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정도로 첸투리페는 많은 돈을 벌어들여 2019년에는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관광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구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이상지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발견한 이상지형은 또 어떤 게 있으신가요? 고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유물을 오파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대의 물건을 그대로 본딴 듯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대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발전돼 있었을지도 모르는 두 가지 증거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 비행기. 1994년 4월 26일 콜롬비아의 톨리마 키미라 부족의 유적지에서 고고학 연구를 하고 있던 레오나르도 페레즈는 유적지의 넓은 광장에서 한 신비한 형태의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이 물체는 그 정교한 세공 기술보다 그것을 본딴 물체에 대한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몸통의 허리 부분에 존재하는 직삼각형의 넓은 날개와 꼬리 날개를 본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물과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고대에는 존재했을 리가 없는 비행기, 그 모습 그대로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줌모픽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아티팩트는 기원전 8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유물입니다. 이 아티팩트를 처음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잉카의 유적에서 종종 발견되는 곤충 숭배의 일환으로 제작된 유물 중에 하나라고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항공공학자들은 이것이 어쩌면 고대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비행물체에 대한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부터였는데요.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제트기가 등장하는 등 인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급속한 발전을 두고 인류가 항공공학에 대한 열세를 전통적인 지혜의 형식으로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했는데요. 주모픽은 그런 의문에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얼핏 보면 고대의 곤충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물체는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그것이 곤충일 수 없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날개가 있는 지점을 보시면 일반적인 곤충의 날개와는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곤충은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날개의 위치가 몸통의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아티팩트의 날개는 마치 공기 역학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꼬리 날개 또한 이 유물이 곤충을 본따지 않았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곤충에서도 꼬리 날개라는 인간이 만든 비행기 특유의 기관을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학자들은 이 유물 위에 새겨진 나선형의 정교한 색임이 비행기의 전면부와 날개 부분에서 발생하는 난류를 의미한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픽이 고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비행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연방항공교통관제사인 피터 벨딩 대위는 주목픽을 정확한 비율로 확대한 비행기를 만들어 직접 하늘에 날리는 실험을 하고 그것이 성공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연 주목픽은 천년 전에 고대 상공을 가로지르며 지구 위를 날아다닌 비행기에 대한 증거물일까요? 아직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벨딩 대위의 실험으로 그 가능성은 증명되었습니다. 고대 원자력 발전소. 1972년 프랑스 피에르라트 우라늄 농축 공장. 물리학자 프랑스와 페랭은 자신이 관리하던 우라늄 중에서 여지껏 관측되지 않았던 수치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프랑스 원자력위원회에게 알립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미 완전히 소진된 우라늄이었습니다. 가봉에서 수입한 이 우라늄은 채굴부터 수입까지 프랑스 정부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1급 보안 자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랑스 정부는 자신들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적국의 사보타주로 간주하고 이를 공산주의 국가의 소행으로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프랑스 원자력위원회는 진상 파악을 위해 가봉의 오클로 우라늄 광산에 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곳을 탐사한 프랑스 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오클로 광산에 존재하는 우라늄 중 80%가 이미 그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입 과정이 아니라 채굴 광산에서 우라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하고 곧바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내놓은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클로 우라늄 광산이 고대부터 존재해온 인공적인 원자로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매우 고도의 기술입니다. 원자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방사능이 분출되고 쉽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폐결료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이 같은 기술력을 확보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불안정한 것이었다는 것이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폭발 사고로 증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소속 과학자들이 오클로 우라늄 광산을 초고대 원자로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은 지구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클로 광산만의 특이한 자연적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우라늄이 오클로 광산에서 핵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도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성자 감속제 역할을 이 광산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의 물이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클로 광산의 외부는 두꺼운 화강암과 모래암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같은 구조가 핵 분열 시 일어나는 방사선을 차폐해주고 있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클로 지역에는 16개의 원자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각각의 원자로가 10만 년 동안 100kW의 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클로 원자로가 자연의 기적으로 형성됐다는 프랑스 원자력위원회의 이론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클로 원자로가 고대에 존재했던 아프리카 국가나 아틀란티스 문명에 의해 인공적으로 건설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학자들이 가봉 지역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연의 기적에 의한 핵분열 반응이라는 이론을 꾸며낸 것이고, 실제로 오클러 원자는 그보다 더 지하에 존재하는 고대 기계장치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시버그 또한 프랑스 원자력위원회의 이론에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우라늄을 발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시시각각 확인해야 할 정도로 조건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사실과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중성자 감속제 용도의 물이 일반적인 물보다 더 순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봉의 오클로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전설 속에서도 이 광산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이 광산을 부쿰이라고 부르며 신이 직접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선물한 바위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신은 마치 백인과 같이 피부가 흰 사람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들이 농경과 사냥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자신들을 떠난 뒤로 오클로의 원주민들은 이 바위의 온도에 따라 신의 의지를 점쳤다고 합니다. 과연 오클로 지역에 존재하는 원자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걸까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만약 인공적인 것이라면 그 기술은 어째서 미래로 전해지지 못한 것일까요? 오늘은 고대에 만들어진 시간을 초월한 유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시간을 초월한 유물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